야, 겔투! 왜 아직 죽지 않는 거야? 넣을게. 오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 아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그래서 오늘은 출시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삼성 갤럭시 S2의 가장 최신 안드로이드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삼성 갤럭시 S2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만큼 이거는 지금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기인데 떨어뜨려도 고장나지 않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뭐 2011년도에 출시한 폰이 2020년까지도 멀쩡한 거의 좀비 폰이죠. 그래서 오늘 메인 컨텐츠는 갤럭시 S2를 최신 폰처럼 안드로이드 10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전에 안드로이드는 뭐 파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진저브레드, 디저트 이름들이 붙었지만 안드로이드 10부터는 따로 디저트 이름이 붙지는 않더라고요. 안드로이드 10은 작년 9월에 공개된 OS이고 이제 노트10이나 갤럭시 S10까지 업데이트되고 있고 2월에 출시될 갤럭시 S20 역시 안드로이드 10 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신 기기와 비교하면 얘는 2011년에 출시한 스마트폰이고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로 출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안드로이드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환경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특이한 게 끝까지 스크롤하면 약간 튕겨져 오르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휴대폰 정보에 가면 야, 이렇게 눌러보면 야, 진저브레드의 이스터 에그가 나와요. 뭐 다른 거는 없는데 확실히 이제 기기가 오래된 기기이다 보니까 터치 반응 속도가 야 속도가 느린 모습을 볼 수 있죠. 야, 이걸 보면은 그때 아이폰과 비교한 게 차이가 좀 크긴 커요. 그리고 이 당시 통신사마다 이 전용 앱이 설치되어 있어서 과연 뭐 멜로, 네이트온, 뭐 티맵, 호핀, 삼성 앱스나 막 이것저것 지금은 자급제가 많이 나와서 많이 진짜 많이 깨끗해졌지만 이 당시에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통신사 앱이 극혐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10으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단 이건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커스텀 롬을 올리는 방식인데 저도 우연히 XDA 디벨로퍼를 보다가 갤럭시 S2의 커스텀 롬 버전 리니지 OS 기반의 갤럭시 S2 안드로이드 10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XDA 디벨로퍼에 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갤럭시 S2 정도가 출시되었을 때 아이폰은 해킹을 좀 많이 하던 시대였고 그것도 해킹도 신기하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밀어서 잠금 해제하면 해킹이 되는 그러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커스텀 롬을 많이 작업해서 바꾸는 그러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커스텀 롬을 만져보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용법을 다 까먹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할 거예요. 먼저 이제 롬을 교체하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폰은 오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다 까먹었는데 일단 갤럭시의 전원을 먼저 끄고 야, 이 소리도 되게 추억이네. 보호필름은 그냥 이렇게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다운과 파워 버튼이랑 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모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다운로드 모드로 들어왔어요. 자, 오딘을 실행. 오! 갤투를 지금 인식했어요. 리파티션도 체크하고 다운받은 파일 중에서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이거 잘못하면 벽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니까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아 진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착착착 눌러서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다 까먹었어요. 여기서 언락을 하고 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포맷 데이터 어드밴스드 와이프 오호! 갤투에 드디어 안드로이드 10을 올려줬습니다. 오랜만에 오딘을 써서 이 커스텀 롬을 해보니까 좀 많이 버벅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찾아보면서 하니까 금방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게다가 커스텀 롬을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익숙하신 분들은 빠르면 3분에서 5분 사이에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정식 롬이 아닌 커스텀 롬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벽돌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오래된 기기에서 안드로이드 10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해요. 아마 갤럭시 S2를 개발하신 분도 이게 한참 뒤에 최신 OS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설치는 모두 되었고, 안녕하세요. 이제 기본 설정하는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일단은 건너뛰고 일반 안드로이드 폰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요. 다만 제조사에서 만든 롬이 아니다 보니까 구글 순정 픽셀 폰을 세팅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부터 먼저 연결을 해주고, 이 당시에도 4.3인치 디스플레이가 크다 작다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야, 지금 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지금 조금 이제 얘가 오래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버벅이는 건 있습니다. 어우, 조금 이제 버벅여서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누르면, 이야, 요렇게 안드로이드 10, 갤럭시 노트 10도 안드로이드 10, 갤럭시 S2와 노트 10, 그러니까 이제 S10급인데 같은 OS입니다. 이걸 보면 삼성의 AMOLED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얘는 이제 색이 많이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오줌액정의 느낌도 나고, 나머지는 지금 좀 버벅이는 것 빼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새로 설치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전화 버튼, 야,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렇게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 인터넷 가면, 야, 지금은 로딩 속도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속도는 뜨기는 뜨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보면 갤럭시 S2로 노트 10 플러스 찍기,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야, S2에서 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하지만 이제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진짜 좀 답답합니다.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10 순정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아, 안드로이드 10의 특징인 제스처 탐색을 찾았거든요. 위로 스와이프하고, 오, 제스처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부팅했을 때보다는 조금 동작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기능들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핸드폰을 실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냥 옛날 폰에 안드로이드 10을 올렸다, 이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SDA에 진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좀 놔줘라. 자, 이 오래된 겔2의 안드로이드 10이 올라가는 것도 신기하고, 이 정도면 그냥 명기가 아니라 SSAB 명기입니다. 쌉 명기라는 것이죠. 이제는 겔2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겔2에서 재밌는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다면 업데이트라든지 뭐 개조라든지 한번 직접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10이고 9이니까 니가 형 해라. 아, 나이 차이가 8년 나나? 접어라.